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항공업계의 고용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운항 노선에 80% 이상이 줄면서 2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 또는 무급 휴직을 단행했는데요. 휴직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이면 유급 휴직의 재원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마저 끝나서 그 고용 불안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실업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경제사단부 김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코로나19 사태 직격탄 때문에 항공업계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해요. 적금 그렇습니다. 깨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죠? 네, 코로나19 이후에 운항 노선의 80% 이상이 줄면서 많은 항공업 종사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휴직에 내몰렸는데요. 이스타항공을 제외한 모든 저비용 항공사들이 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월부터 지금까지 유급휴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아나항공의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했고 객실 승무원과 운항 승무원 등 특정 직군에 한해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4월부터 10월까지 유급휴직을 진행 중입니다.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항공업 종사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보험료와 생활비, 교육비 등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주개월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적금이나 보험을 깨거나 또 본인과 배우자가 마트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객실 승무원의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승무원들은 일반 직군과 달리 기본급에 비행수당을 합쳐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유급휴직을 하게 되면 통상 기본급의 70%를 받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무급휴직을 하는 것보다 유급휴직을 하는 것이 생활에 좀 보탬이 될 텐데 다음 달이면 유급휴직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끝나서 다른 항공사들도 이제는 무급으로 좀 돌릴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유급휴직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유급휴직을 실시했을 때 직원들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사업주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유급휴직을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네. 조건이 있습니다. 유급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해서는 안 되고 신규 채용도 불가합니다.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이 적극적으로 유급휴직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이면 유급휴직의 재원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뚝 끊겨버려서 항공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년에 6개월까지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2월에서 3월부터 유급휴직을 시작했는데요. 다음 달 말이면 6개월이 끝나는 만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야 할 각종 대금도 밀린 현실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없이 회사 부담으로 유급휴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무급휴직으로 돌리거나 희망퇴직, 구조조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뭐 법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거는 좀 변화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이 훨씬 더 커지게 되니까 이 저비용 네. 항공사의 대표이사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위해서 내일 국회에서 공동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일 저비용 항공사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현재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전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플라이 강원 등의 대표들은 국회 환노위원장을 찾아가 현재 어느 정도로 고용 상태가 심각한지 전하고 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대표들은 이번 면담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기간의 6개월 추가 연장,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시킬 경우 지급되는 무급휴직 전환 지원금의 요건 완화, 각 고용센터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처리 시간 단축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기간의 연장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데 당연히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만약 이번에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이 되지 않으면 9월 업계 대규모 실업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저비용 항공사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면서요. 대한항공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의 유급휴직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대책을 두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대한항공도 4월부터 6개월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에 들어갔는데요. 유급휴직의 재원이 고용유지 지원금이 끊긴 이유 어떻게 할지를 두고 회사 차원에서 깊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가 걱정인데 이 기간을 무급휴직으로 돌렸다가 내년 1월에 다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해서 유급휴직을 할지 아니면 회사 돈으로 유급휴직을 유지할지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대한항공은 최근 화물 부문에서의 실적 개선으로 2분기에 이번에 실적 개선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동성 경색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서울 송현동 부지와 기내식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자금으로 유급휴직을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항공업계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끊기면 적극적으로 업계가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항공업에서 유류비에 이어서 인건비가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항공업 종사자들은 긴 휴직을 하고 돌아왔더니 막상 일터를 잃게 될까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김주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